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계절, 연두빛의 나뭇잎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있지요. 벚꽃이 지고 나뭇잎이 하늘거리면 비장한 마음으로 배낭을 메고 산행할 계획으로 설레이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산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보물창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초보자들은 널뛰넓은 산 중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을 잡으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딱한 가지만 알면 초보자들도 남을 산행해서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올 일 없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고사리가 나오는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연의 현재의 상태를 보고 고사리가 나오는 시기를 알 수도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벚꽃이 지고 난 후, 나뭇잎이 나와서 하늘거리고 기온이 20도 이상이면 고사리 수확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나뭇잎이 이 정도 자랐다면 고사리 산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꽃샘추위로 서리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고사리가 나왔다가도 다 삶아져서 수확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 체크를 잘 하시고 산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사리는 냉해에 약해서 서리가 내리면 이렇게 다 물러져서 못 쓰게 됩니다. 제가 산행한 곳도 서리 피해로 먼저 나온 고사리들은 다축 늘어져 있습니다. 저는 산이 가까이에 있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올 수 있지만 산행을 큰맘 먹고 나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단단히 맘 먹고 남을 산행에 나섰는데 손맛도 못 보면 너무 속상하겠죠?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고사리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미루었다가 기온이 더 오르고 냉해도 입지 않는 시기에 산행을 하시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사리가 없을 때 고사리가 자생하는 곳을 알아두면 이맘때 고사리 채취하기에 좋은데요. 고사리 묵은 잎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의 묵은 잎은 이런 모습입니다. 고사리는 단연생 식물이고 해가 갈수록 뿌리가 더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고사리 묵은 줄기가 있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찾아가시면 대박 납니다. 그리고 고사리는 비옥한 토양에서 굵은 먹고사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묵은 고사리떼를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은 고사리떼를 보는 방법은 묵은 대가 굵고 긴 줄기가 있는 곳이면 그 토양은 비옥한 토양이 분명하고 먹고사리를 수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건 완전 꿀팁입니다. 메마른 토양의 고사리 줄기는 가늘고 짧습니다. 대부분 이런 고사리는 묘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묘지에는 낙엽도 없고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고사리도 양분을 충분히 먹을 수가 없어서 가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의 고사리는 나오자마자 금세 억세지고 손맛도 즐길 수가 없어서 이런 곳은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고사리 정말 많이 나와 있죠? 묵은 고사리 줄기만 보고 찾아가도 이렇게 고사리를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 수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묵은 고사리 줄기를 보고 고사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사리 묵은 줄기가 보이는 곳이면 그 주변이 다 고사리 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보세요. 한 자리에서 한 주먹을 꺾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고사리 첫 수확인데, 아유, 손맛 제대로 느꼈습니다. 지금 이곳에 누워있는 갈색 줄기가 다 묵은 고사리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모르시죠?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고사리는 살지 못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사리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곳을 찾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곳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큰 나무들이 하나도 없고 숲이 우거져 있지 않죠? 고사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햇볕이 잘 들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응지 쪽에도 고사리가 서식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 응지에는 고사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사리 산행을 한번 해볼까? 계획하셨다면 벌목한 큰 나무들이 없는 양지 쪽을 찾아가시면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산을 찾아가시면 고사리뿐만이 아니고 두릅이나 취나물, 고비, 잔대,
나무에서 딸수 있는 새순 나물들까지 야생 나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질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낙엽을 살짝 들쳐내면 야생 취나물들이 쏙 나옵니다. 야생 취나물은 잎이 이렇게 얇고 작습니다. 취나물을 수확하실 때에는 칼을 이용해서 밑둥을 바짝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취나물은 생장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생 취나물의 잎은 작고 얇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잎을 톡 따내면 익숙한 취나물의 향을 맡는 순간 역시 야생이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뾰족히 이제야 나오는 나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물들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라도록 눈으로만 보고 수확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나와서 산행을 하다 보면 알고 보면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수는 야생 두릅입니다. 수확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꽃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얀 꽃이구나 하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귀엽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조팝나무의 꽃만 들여다보고 내려오려고 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찔레나무가 나도 좀 봐줘!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서 찔레 순도 조금 따보았습니다. 찔레 순도 요맘때는 나물로 무침을 하면 식감도 독특하고 맛이 참 좋습니다. 아유, 그런데 찔레에는 가시가 억세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찔레나무 한 그루만 만나면 찔레순 나물 한 바구니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순이 여려서 똑똑 따는 재미도 있습니다. 찔레의 효능을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한방에서는 찔레의 새순, 꽃, 열매, 뿌리, 그리고 뿌리에서 기생하는 버섯까지 귀한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산행을 하시다가 찔레순을 만나면 한 줌이라도 꼭 채취해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에서 저는 고사리 수확을 이만큼 했습니다. 응지 쪽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양지 쪽에도 드문드문 하나씩 나오기는 했는데, 서리 피해로 다 삶아져서 요만큼만 수확을 했습니다. 저는 이만큼도 만족합니다. 한번 요리에 사용할 만큼은 되네요. 그리고 고사리를 수확하실 때 채취하는 방법은 손으로 고사리를 꺾었을 때뚝 부러지는 부분만 수확해야 됩니다. 뚝 부러지지 않는 부분은 수확을 헤어도 질겨져서 먹을 수가 없답니다. 저는 고사리 잎이 조금 핀 것도 꺾어왔는데요. 이런 잎도 생선조림에 사용하면 맛이 좋습니다. 고사리는 생선조림에 넣으면 생선의 비린맛도 잡아주고 쫄깃한 식감이 좋아서 생선조림에 빠질 수 없는 산채입니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많아서 봄철에 꼭 준비해두어야 하는 고급 산채입니다. 이 고사리는 서리를 받고 축 늘어져 있는 것을 꺾어왔는데요. 삶아서 말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고사리는 생으로 요리를 하면 비린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삶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삶을 때에도 요령이 약간 있습니다. 고사리를 살짝 삶으면 안 되고요. 고사리 줄기를 만져보았을 때쑥 들어갈 때까지 삶아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많이 물러지게 삶으면 또안 됩니다. 고사리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루 정도만 말려도 잘 마릅니다. 고사리는 꼭 삶아서 말린 다음 요리에 사용해야 구수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긋하고 효능 좋은 봄나물을 찾아 산으로 들로 나서는 낭만적인 계절입니다.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들도 자연이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말을 합니다. 오염 없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야생 나물들의 효능을 알기 때문이겠죠? 봄나물 산행을 하는 것은 수확의 기쁨도 크지만 자연 속에 있다 보면 몸도 가뿐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산행을 하실 계획이라면 산행을 할때 주의사항도 잘 지켜야 합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 가끔 산행하시던 건장한 남성분들이 길을 잃고 큰 사고를 당해서 며칠 만에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은 초보자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이지. 하고 장담을 하지만 제가 능이 버섯 산행을 갔을 때에도 남성분들이 길을 헤매고 자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을 못해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행을 즐기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산도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 움푹 패인 곳도 있어서 실족의 위험도 큽니다. 꼭 안전산행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산골에는 요즘도 일교차가 크고 겨울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춥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기온은 떨어지기 때문에 몸을 보온해줄 여분의 옷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휴대폰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안전산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